어른하고 만나는 거 하여튼 전화해보고 오늘 안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가야 되고. 왜냐면 친구면 모르는데 어른이니까 저희 약속했으니까. 안 돼, 그건 안 되지. 자. 자,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거기 그 12페이지 보시면 그 쌍가루 5번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별표 크게 해주시고. 그거 중요해, 그거. 그거 중요하니까 잘 보자. 그러면 거기 그 1번의 기본 부여와 기본 원칙, 지번 부여와 기본 원칙 나오죠? 근데 거기 위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위에 그 기본하는 토지 위치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북서기본식이란 말이 이제 어디도 나와 이거 쌍가루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그 두 번째 줄에도 나오죠? 두 번째 나오니까 거기서 보자. 그래서 이 1번 지번 부여와 기본 원칙에서 1번은 그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죠? 뭐가 나왔냐면 분명히 소관청이 한다 그랬죠? 소관청이 한다 그랬는데 우리 작년 시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번을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에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여섯 군데만 나와야 되니까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소관청이다. 소관청이. 자 소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소관청이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뭐 한다는 게 이거 부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기본은 기자가 일어날 기자 한자로 따지면 뭐예요? 한자로 따지면 일어날 기자야. 자, 번호를 어디부터 일으키느냐, 아니죠. 그럼 항상 뭐예요? 북서기본식, 그래서, 어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게 북쪽 있죠? 북쪽 있고, 남쪽 있고, 동쪽 있고, 뭐가 있으면, 서쪽 있으면, 북서쪽에 있는 이 땅부터 번호를 1번이라고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써갖고 뭐예요? 남동 방향으로 끝납니다. 절대, 북서에서 남동이지, 남동에서 북서도 아니고, 북동에서 남서도 아닙니다. 항상 어디부터라고? 북서에서 뭐예요? 남동이다. 이렇게. 봐주지 않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거기 그 신계등록부터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어디 맨 뒤에 있죠? 110 아까 그 자 부록 있죠? 부록. 부록이 부록 부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록. 부록이 어디냐면 자 거기 그 138페이지 있죠? 138페이지. 그 거기다 표시해 주세요. 138페이지 해갖고 네모나게 쳐놨죠? 그래서 하여튼 쓰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자 그냥 그거 내용을 보시고 거기다 표시만 하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암기하려고. 왜? 문제 풀려면 그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안 하면 굉장히 문제 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되도록이면 뭐 하려고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보자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네모나게 자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그림을 그리고 네모나게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구분 자 그다음에 원칙과 예외 이렇게 원칙과 예외 단죠. 원칙과 예외. 자, 몇 가지? 네 가지에 관한 사항이다. 네 가지에 관한 사항. 자, 일단 그래서 원칙. 자, 그 다음에 예외. 자, 신규 등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전환이고. 등록 전환이다.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거하고, 토지를 뭐 하는 거하고, 합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적에서 하는 측량이 지적 확정 측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개발? 도시 개발 뭐예요? 도시 개발 사업지역에 관한 얘기도 하답죠. 이 사업지역에 사는 측량을 우리가 뭐라고? 지적 무슨 측량이라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거기 맨 처음에 이제 박스에 그 신규 등록했죠? 그럼 만약에 충청남도 서촌군 옥산이라고 하는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이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자, 그 옥산이 그 지번부여 지역에 인접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다. 이 따로 생겼으니까 뭐 하는 거 이거? 신규등록하니라고 이 대장을 뭐예요? 최초로 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매립권자가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신규등록. 자, 최초로 뭐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소유권을 원시득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땅은 충청남도 서촌군 옥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벼 심었어요. 답. 측량이 보니까 면적이 500입니다. 지금 국가가 정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지번에 관한, 국가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지번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지번을 땅의 번호를 부여할 때, 땅의 번호를 부여할 때, 인접지가 몇 번이라면, 99라면, 이 땅은 99의 1로 하겠다는 거죠. 거기 땅 번호를. 그래서 국가가 인접지, 옥산이라고 하는 지번 부여적 인접지, 어디에다가, 이 본번에 뭘 붙이겠다는 게 이거. 부번을 뭐예요? 부번을, 붙인다. 이제 인접지 보물에 부분 붙인다. 이제. 자, 그래서 99의 1로 한다. 그러니까 등록전도 마찬가지다. 이 대상 토지가 임야야. 그 임야라고 하는 땅에다 깎아서 집을 졌다. 이제.
그러면 어느 대장에서 이렇게 뭐예요? 임야 대장이 있는 땅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 대장으로 뭐예요? 대장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임야 대장, 임야 대장일 때는 뭐예요? 임야 집원이 뭐라고? 산백이었다는 얘기, 산백. 그죠? 그러면 종전 집원 뭐예요? 종전 집원 없애버리고 땅이 새, 땅 있죠? 대장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대장을 새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 신규 등록하고 등록자라는 이 지번부여 방법이 같은 이유는 뭐냐면, 왜 공통점이냐면, 뭘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건 같다는 게. 뭘 만드는 것 같다고?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건 같으니까. 뭐하고 뭐는 신규 등록하고 등록자는 지번부여 방법을 같이 하자는 게.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 임야였던 땅을 토지대장으로 새로 만드니까, 번호도 뭐로 붙인다는 게니까, 인접지번본에 부번 붙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접지 토지본본에 부번을 붙이는데,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있다. 인접지 본본에 부분을 붙이기가 적당하지 않는 예외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인떨려요. 그 이는 뭐냐면 거기 자 이는 뭐냐면 자 예외가 세 가지인데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다. 그 인자죠 인자 동그라미 최종 지번 토지 무슨 얘기예요? 이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에 옥산이라는 자 시골 마을에 지번 부여족에 최종 지번이 몇 번인데 이 최종 지번 이 토지가 911번이다. 근데 자, 우연히도 뭐예요? 그 대상 토지가 어디에 붙여 있다는 게 대상 토지가 이 910원 이 옆에 바로 붙어 있다는 게. 그러면 900 최종 지번 바로 뭐예요? 이쪽이 이제 최초로 이제 1번이고 여기가 911번인데 여기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911에 뭐예요? 1로 하기에는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게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하자는 게니까 912번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떨어져 있다. 떨. 한마디로 뭐냐면 자, 섬이야, 섬. 섬이다, 이 섬. 섬인데 육지가 안 보여. 육지가 안 보인다는 것은 자, 육지가 안 보인다는 것은 인접지가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인접지가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필지가 여러 개 다니죠. 그 만약에 필지가 만약에 200개야. 그 필지가 만약에 200개면 만약에 인접지가 뭐예요? 인접지가 99번인데 200개면 요 200번 요 마지막 번호 있죠? 마지막 번호 뭘 해야 돼 이거? 99에 200으로 해야 되죠? 그럼 본번호 뭐예요? 두 자리인데 부번이 세 자리라면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런 얘기 지금. 자 이렇게 부번을 붙이기가 적당하지 않은 것은 몇 가지인데 그럼 세 가지라면 이 911번 다음에 910번 하듯이 최종본번 이 최종본번 911번 다음에 뭐라고? 다음 순번으로 뭐예요? 다음 뭐로 하겠다는 게 이거. 다음 부번을 하겠다. 그게 예외다. 최종 부번에 뭐라고? 다음 부번. 그게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 야, 예외다. 그 다음에 토지를 만약에 분할한다.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면 땅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토지가 여러 개가 생긴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자, 만약에 분할하면 종전 지번이 100이었으면 하나는 100에 1번이고 그 100이란 토지를 또 세 필지로 분할하면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 100을 그대로 써요. 그 나머지 토지는 뭐예요? 나머지 토지는 그 본번의 부번이 1번이니까 100에 뭐라고 2번, 100에 뭐라고 3번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이 100의 토지는 뭐예요? 또 네 필지로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네 개 나눴죠? 그 네 개를 이렇게 나누면 자, 1필지는 분할전 지번 그대로 씁니다. 1필지는 뭐라고? 1필지는 그대로 뭐라고? 종전에 분할됐던 죠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쓴다. 100의 1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토지는 나머지 토지죠. 나머지 토지. 그 나머지 토지가 뭐 요 나머지 토지 세 개 나머지 요 나머지 토지죠. 이거 요 나머지 토지는 자 절대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이 안 되니까 부번이란 단어 앞에는 꼭 뭐예요? 본번이란 말이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는 자 그 본번에 최종 부번에 자 이렇게 부번이란 단어 앞에는 무슨 말이 와야 돼 이거 본번이란 말이 와야 됩니다.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이에요. 다음 부번. 그럼 다음 부번이 뭐냐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자 그럼 이 본번의 최종 부번이 3까지 썼죠? 그럼 다음 부번이 몇 번이니까 100에 뭐라고 4 100에 뭐라고 5 100에 뭐라고 6번 그렇게 한다 아니죠? 그 본번의 다음 부분이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예요? 분할이 나왔는데 나머지란 단어가 나왔는데 부번의 다음 부번인데 본번의 이게 아니에요. 다음 본번이죠. 이거 잘못 썼다. 본번의 다음 본번 나오면 틀린다는 게.
다음 부분 나오면 틀리고, 부본의 부본이다. 부본의 부본. 어? 여기는 당연히 뭐, 이런 토지, 이 토지는, 신규 등록과 등록세는 이런 토지는 뭐냐면, 맨 마지막 본본이 911번이니까 이게 912번, 913번, 914번 있죠? 이렇게 뭐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음 본본으로 부여하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나머지들은, 자, 본본의 최종 부본이 뭐예요? 최종 부분이 몇 번이었으니까, 자, 3번이었으니까, 그 다음 부분 뭐라고? 4번, 5번, 6번이죠? 그럼 100에 2라고 하는 토지를 또 세 필지로 만약에 분할한다, 진짜 세 필지로. 그럼 이 필지는 100에 2번 그대로 쓰죠? 나머지 두 개 토지는 어떻게 부여하냐 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이 몇 번이니까. 6번이죠? 그 다음 부분이 몇 번이에요, 이거. 100에 뭐라고? 7번. 100에 뭐라고? 8번. 이렇게 부여한다, 아니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외우지. 이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외워, 일단. 아, 물론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닥치고 외워. 그걸 우리가 닭공이라고 하는 거야. 닥치고 공부하자니. 하여튼 일단 외워야 되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나부부야. 나부부. 나부본 부본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배가 뭐냐 하게 되면 주거사무실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거.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있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아까 여기 예컨대 만약에 100에 만약에 100에 2라고 하는 토지, 요 2라는 토지죠? 요 2라는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있다니, 건물이.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이 토지를 두 개로 이제 분할하는 거야. 그 생각해보자. 소관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지금 뭐예요? 이 건물이 있는 필지가 집원이 얼마였으니까? 100에 2번이죠? 근데 100에 2번 아니고 딴 거 주게 되면 바꿔야 되잖아. 귀찮지. 건축물 대장 집원도, 대지 집원도 바꿔야 되고, 토지 집원도 바꿔야 되니까 귀찮지. 그 자기네 업무를 편의하기 위해서 항상 뭐라고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이 있는 필지에 그대로 뭐예요? 그 있는 필지에 분할 지점은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건축물이 있다면 건물이 있는 필지에 자 분할 전 지점을 분할 전 지점을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우선적으로 뭐예요?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겠다.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 토지에 100에 1을 했죠? 어? 건물 있는 필지에 분할 전지를 썼죠? 그 요 집어는 이제 몇 번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볼 때, 이 지역으로 볼 때. 마지막 부분이 어디까지 갔어요? 8번까지 갔죠? 그럼 이 땅은 뭘 해야 되는지. 100에 9번 해야 되겠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건물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게 예배다. 분할에 의해 건물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알아서 부여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병을 보자니까, 합병. 합병을 보면, 합병은 여러 개를 합한다는 얘기죠? 여러 개를 합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개를 합하니까, 만약에 필지가 뭐예요? 이렇게 네 개가 있단, 네 개가. 하나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합하죠? 그럼 집원이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개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합한다는 얘기죠. 그럼 합반을 합하면, 자, 이렇게 뭐예요? 하나를 합하게 되면, 이제 세 개는 필요 없고, 집원이 몇 개만 필요한 거이고. 한 개만 필요하겠죠? 한 개만? 한 개만 필요하니까, 뭘 선택할 것인가?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땅을 합해놓고,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게 되면, 그 자식들이 뭐예요?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다 이렇게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그렇진 않아. 어떤 집안은 뭐예요? 형제 간에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아. 내가 어떤 사람도 뭐예요?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워갖고 거의 안 보고 살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걸 못 보겠지만 그런 사람도 많아.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다시 또 토지를 분할하려면 집원을 부여해야 되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뭐예요? 합병을 할 때 가장 빠른 이 본본 있죠? 1번이 가장 나중에 또 분할하면 뭐예요? 번호를 부여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뭐예요? 합병은 선순위 집원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런 집원은 뭐라고? 이게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결번이라고 얘기해요, 결번. 그럼 우리나라는 한 번 쓴 번호는 다시 안 써. 그래서 한 번 쓴 번호를 다시 안 쓰니까 요런 번호를 모아놔갖고 이런 결번을 모아놔서 결번 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자, 무슨 대장을 만든다고? 결번 대장을 만들어요. 그 우리가 5년 전에 시험제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원대장이라고 시험지 내, 자, 사람이 있어요. 좀 쪼잔하지만,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고,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고, 집원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이라고, 결번대장을 만들어서 영구히 보전하는 거야. 뭐가 생기면 뭘 만든다고, 결번이 생기면 무슨 대장 만든다고,
결번대장을 만들어서 보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 이해했죠? 자, 그러면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쓴 번호는 또 쓴다고 안 쓴다고 또 안 쓴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면 1번 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단식 집어만 모였는 게 아니라 단복식이 다 포함됐어. 하나는 뭐예요? 1의 3번이고 하나는 1의 9번이고 하나는 38번이고 하나는 98번이다. 이 토지를 하나 갚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의 3번 갖고 했다가는 나중에 또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분할하게 되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뭐라고? 선순위 뭐예요? 선순위 뭐로 하라는 게 이거. 선순위 본분하라. 가장 빠른 선순위 본분이. 그게 낫겠다니까요. 그냥 가장 빠른 선순위 본분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니게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일단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합선지니까 항상 뭐라고? 선순위 집원한다. 선순위 집원.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합병에 합병 대상 집원 중 선순위 집원으로 하되 본본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는 뭐예요? 본본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단식 집원과 복식 집원이 같이 있을 때는 그 중에서 뭐라고 본본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는 그 본본으로 뭐예요? 집원을 선택하겠다니 가장 빠른 집원. 그게 선순위 집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선순위 집원 하는데 자 이것도 주거 사무실 등 뭐예요? 건축물이 뭐하고 있다는 게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니 건축물이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1의 9번이라는 땅에 여기 건물이 있는 거야. 이게 건물이 여기 있다는 게 1의 9번에. 그러면 소관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의 9번으로 하게 되면 복잡해져. 1의 9번 번호가 귀찮죠? 그래서 항상 몇 번으로 해야 돼 이거? 38번 하고 싶은데 누가 굳이 소유권자가 뭐라고 나는 1의 9번을 하고 싶다는 게요. 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38을 하게 되면 이 건물 대지지분과 뭐예요? 등기부를 고쳐야 되니까 귀찮다는 게요. 그럼 굳이 네가 뭐 한다면 자 네가 뭐예요? 1의 9번 달라고 뭐 한다면 이거 신청을 하면 소유권자가 뭐 하면 신청을 안 하면은 무조건 뭐라고 선순위 본본인데 굳이 소유권자가 뭐에 오면 신청을 하게 되면 건물이 뭐라고 건물이 뭐예요? 위치한 건물 위치한 뭐예요? 집원을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겠다 얘기 그죠? 그러면 이제 물에 이 분할할 때는 뭐예요? 그냥 소관청이 알아서 자기가 뭐예요? 자기네가 편리한 대로 뭐 하면 되는데 건물 있는 필지에 분할하게 되면 건물 있는 필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부여하는데 이 합병은 항상 뭐라고 이거? 소유자가 뭐 해줘야 돼 이거? 신청을 꼭 해야지만이 부여하지 신청 안 하면 무조건 선순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자, 그 합병의 밑에 예외적인 상황에 소유권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신청실한 단항을 아주 꼭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안 하면 무조건 뭐예요? 선순위 본본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이렇게 묶으니까 좀 덜한 것 같으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는 그냥 머리 안 쓰고 그냥 맨날 누르는 이렇게 끝도 고개만 끄덕 그 앞으로는 고개도 두 번만 끄덕이면 여러 번 끄덕이면 달아나니까 아싸리 고개를 끄덕이더라도 딱 두 번만 끄덕입니다. 머리 여러 번 끄덕이다가 그나마 알량하게 있는 것도 다 달아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 이 개발 사업을 한다니 개발 사업을. 이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 옥산리가 있고 월퍼리가 있고 뭐예요? 자 문선리 자 송곡리 뭐예요? 암석리가 있다. 그 이 지금 뭐예요? 개발 사업 지역에 자 이 지번 부여 지역 내 자 이 도시 개발 사업은 요만큼만 하겠다. 요만큼만 이 개발 사업 한다는 거죠. 그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일단 뭐예요? 이 옥산리하고 월퍼리니까 같은 지번 부여지가 아니니까 여기 뭐예요? 월포리에 지번이 백인 토지도 있고 자 그다음에 옥산리에 있고 월포리에도 지번이 백인 토지가 있고 자 어디에 문선리에도 지번이 백인 토지 있죠? 서로 지번이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개발 사업으로 묶어버리면 똑같은 지번이 이렇게 같이 끼어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그죠? 이런 지번 뭐하라는 게 이거 이런 거 빼라죠. 그다음에 어디에 걸쳐 있는 거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는 건 요 반은 이쪽이고 반은 이쪽이니까 이 지번도 뭐하라는 게요? 나중에 겹칠 수 있으니까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예요? 이 본본에 뭘 붙인 거 이거? 본본에 부분 붙인 거 있죠? 이런 거 다 빼고 뭐로만 지번을 부여하라는 게 이거. 본본으로만 지번을 부여하라. 뭐만으로? 본본만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이게 원칙이 맞죠. 그죠? 근데 자 이런 식으로 구획종리 사업을 마치고
마치고, 응. 자, 이 중에서, 예, 마치고, 이 중에서. 자, 이 중에서 이제 구획종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자, 불규칙한 토지를, 자,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전 지번 중에서 뭐예요? 이 본본만을 추려갖고, 여기다 부여를 했더니, 피지수가 더 많아. 뭐가 더 줄고, 본부수가 더 작고. 그죠? 그럼 지번 구성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외가 두 가지다니까. 그 예외가 두 가지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 블록식은 다른 말로 단지식이에요. 이 단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블록식이에요. 블록식. 예? 블록식. 자, 몇 블록, 몇 단지, 몇 블록 하죠? 그게 바로 블록식 단지식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1단지, 아까도 얘기했죠? 그거. 1단지 뭐라고? 2단지, 3단지, 단지 블록을 만들어 놓고, 이 본본을 부여 놓고, 본본에 뭘 붙여가는 거예요, 이거? 부본, 왜? 바둑판 모양으로 지번 구성이 됐으니까, 본본에 부본을 붙여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 최종 본본에, 그 지번 부여 쪽에, 예, 최종 본본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음 뭐로 하겠다는 게, 다음 본본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이제 본본만으로 뭐 했으니까, 추렸으니까,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자, 북수에서 남동방향이니까, 이 방향에 마지막 번호가 있죠? 마지막 번호? 어? 이 마지막 번호부터 뭐예요? 겹치지 않으니까, 이제 다음 번호죠? 다음 번호. 이 마지막 번호가 90이었으면 몇 번부터 하겠다는 게, 91, 92, 93.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겠다. 그런 개념이 지금. 어? 그래서 최종 본본에 다음 번호이다. 그러면 이런 도시개발 사업, 지정학적 측량, 이런 방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준용한다. 준용.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우리 민법에는 준용이란 말이 다시 많이 나오지만 우리 이 지적법에는 준용이란 말이 딱 한 군데 나와. 준용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무슨 방법이야?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준용이란 단어는 어디서만 나온다고? 여기 한 군데만 나오지. 딴 데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준용이란 단어가 보이면 아하 이건 뭐 하는 거구나.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 사업의 지번 부여 방법과 똑같이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럼 그 방법이 몇 가지라는 게 이거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뭐라고? 도시개발 아 사업 뭐라고? 사업 완료 전에 예, 완료 전에 뭐예요? 완료 전에 사업 시행자가 아, 소관청에 와서 지번 부여를 신청하면 이 방법대로 해주겠다. 이 방법대로.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축척 변경 있죠? 축척이 변경되면 어디에서 당연히 뭐예요? 싼 데서 비싼 쪽으로 가니까 자, 지번도 바꾸고 뭐예요? 지목도 바꾸고 면적도 뭐예요? 면적도 1에서 0.1로 가니까 이 지번 부여 방법이다죠. 그다음에 자, 지번 변경하죠? 이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증촌동이 인구가 뭐예요? 이제 자, 팽창을 합니다. 계속 지금 뭐예요? 계속 세종시 계속 지금 뭐예요? 집 짓고 있죠? 그 자, 집 계속 짓고 있죠? 언젠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제 정체하겠지. 그래서 인구가 만약에 폭파하게 되면, 폭발하게 되면, 이 증촌동이란 뭐예요? 이 증촌동을 이 반으로 쪼갠다는 게요. 더 크니까.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촌증동이라고 다시 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옛날에 이 지역은 뭐예요? 증촌동에 필체들이었죠? 지번부의 방법이었죠? 근데 행정구역 명칭이 봐서 뭐예요? 이렇게, 자, 촌증동이 만들어지면 이 지번을 뭐예요? 그, 우리가 지번부의 방법은 니동 지역이니까, 동이 새로 만들었으니까 지번을 새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뭐 할 때 지번을 변경할 때는 무슨 방법 하겠다는 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자, 이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증촌동에 아, 증촌동에 필지들에 자, 필지들이 있으면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요 네 필지를 하나를 합하게 되면 1번 됐죠? 그 번호는 1번 다음에 2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분할하고 이게 합병하고 또 분할하게 되면 지번이 뭐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1번 다음에 2번이 1번 다음에 5번 나오잖아요. 지금 합병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복잡해지면 한번 뭐 일부든 전부든 한번 밀고 다시 정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지번 변경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이제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자, 이런 방법은 뭐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리 재작년에 나왔을 때, 이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방법은, 옳은 것은 골라라 해서, 앞자 따면 이게 도축지 행정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는 것만 찾아도 이제 시험 문제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조금 힘들더라도, 암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뭐예요? 지번이라고 하는 뭐예요? 가내공 사장님이, 자, 만약에 뭐예요? 장애우를 쓰면 세금이 면제되니까, 장애우 누구 이거? 등신 뭐라고? 등신 뭐예요? 인본부가,
뭐 해서 썼더니 떨려서 일을 못하니까 인떨려 해서 일을 못하니까 누구로 쓰고 이거 최 본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자 분할하게 되면 분전지는 뭐라고 나부부죠 그죠 나부부 뭐라고 이거 건전지예요 건전지 건물 있을 때 뭐예요 분할전지번에서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뭐라고 합선지는 뭐예요 신청해야지만 신건지고 어? 그 다음에 도사 있죠 도사 도사 본본인은 도사, 의사가 아니라 도사였죠, 도사. 그래서 우리 종전 3.1운동 때, 3.1때 김규 선생님이 의열단을 이끌고 독립운동 했듯이 누가, 도사 누가 본본이가 본본단을 이끌고, 자,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가서 그 구제역 발생했으니까 그 짐승들 다 살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행정을 했다고? 도축제 행정을 했다. 이렇게 도축제 행정. 무슨 행정 했다? 도축제 행정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보자. 그렇지 암기하면 자 이게 오늘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10월달까지 암기하면 문제 만약에 분할 나와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나머지란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나 부부야 어? 그래서 이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있죠 아까 그래서 건전지 그려놓고 왜라니까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래서 여기 옛날에는 뭐 로켓 건전지 요즘은 에너자이즈 뭐 그렇게 나오죠 건전지 이름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부부 건전지라니까 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오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오늘 문제 거기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를 보면 뒤에 있죠 예 거기 문제 있죠 예 거기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면 2번에 공간 정보 고침이 읽고 없어 그럼 여기 문제를 딱 보다시피 거기 뭐예요 문제를 보다시피 문제가 뭐라고 이제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과 지번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거 틀린 거죠 그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고. 지번에 관한 얘기 문제 나오고 지목에 대한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1번은 뭐라고 아랍어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이런 게 이걸 보는 거야 뭘 보냐면 좀 꼼꼼하게 이게 앞이라고 썼는지 뒤라고 썼는지 이게 산자라고 써있는지 뭐예요 혹시 임자라고 써있는지 그걸 보라는 게 그게 맞는 얘기죠 왜 뒤고 산이고 어? 자 앞이고 산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북서에서 북서 동그라미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북서 남동 그 다음에 3번 이게 지금 작년 문제잖아 왜 지번은 본문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본문과 부분 사이에는 짝대기의 표시로 연결한다 써있죠 근데 거기 4번 보면 무슨 장관이 나왔어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그 만약에 저 나 같으면 딱 시험 문장대라면 뭐부터 눈에 딱 띄어요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라고 이거 이 모든 토지에 이거 어? 지적재산 이게 안 들어갔으면 이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안 해워도 생각해보세요 아니 국토부 장관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번이나 부여하고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누구란 얘기하니까 소관청 이 문제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지 틀리는 사람이 징그럽게 나쁜 사람이지 이게 이걸 어떻게 틀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응? 누가 아니란 얘기니까 국장이 아니란 얘기 누구란 얘기니까 소관청이란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자 5번 보자는 얘기 분할 나오죠 분할 나오면 뭐라고 거기 분할로 일필지 나오면 뭐라고 분전지 일필지는 뭐라고 분할전지면 분전지 나머지 동그라미 나머지 나오면 뭐예요 그 절대 집어넣은 부분만으로 안 되니까 앞에 본본이 하나 나와야 되고 나부부 나 뭐라고 나부부 부본의 부본이라는 게 본본 나오면 안 된다는 게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그걸 자꾸만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외워두면 시험으로 시험장에 가서 뭐예요 그게 눈에 탁탁 띈다는 게요 그러려고 외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 3번에 뭐예요 토지등에 따른 지번부의 방법에 틀린 거 그래서 거기 1번 등록전환 나오죠 등록전환 대상 나오면 밑에 신계등록 나왔다 등신인본부야 근데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다 그게 인떨려져 이제 그게 인떨려요 최종 지번에 그냥 지번부의 적의 인접이 아니라 뭐라고 최종 지번에 인접했으니까 그게 인떨려면 뭐라고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 최본 다음 본본이다 근데 이제 신규 등록은 뭐예요? 등신인본부인데 신규 등록은 인본부니까 그 원칙이라고 뒤에 써 있으니까 인접지 본본의 부분 있죠? 인본부다. 그냥 그 지본부에 대해 인접해 있잖아. 최종 지본에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인접지 본본의 부분 인본부다. 잘 보자는 게 분할을 보자는 게. 자, 3번 분할을 보게 되면 1필지는 뭐라고? 분전지죠? 나머지 나왔죠? 아까 위에 있죠? 거기 2번에 5번에 비교해 보면 자, 3번 문제 동그라미에서 뭐 나머지 나왔는데 그 뒤를 보자니까. 나머지 나오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이거. 부가 나와야 되죠? 부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나왔죠? 그래서 그게 틀렸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외우자니까요. 어,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죠? 예, 다음 시간에 그거 제 노트 앞에 그 보겠습니다. 그 스티커 붙여있는지 안 붙여있는지 아니면 그림을 그렸는지 꼭 그거 보시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외웁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가 나왔어요? 합병 나왔죠? 합병 나왔는데 건축물이 있으니까 무슨 단어 찾으라고 신청을 찾고 그래서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예요? 부여한다. 자, 도축지 행정 그랬으니까 축적 변경은 뭘 준용한다고? 거기 맨 뒤에 준용이란 말이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뭐 하자는 얘기니까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암기. 그래서 일단 이 건전지 하나 그려놓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 그렇게 이제 외우자니까 도사본 본인은 본본 단어 이끌고 도축지행정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외우자니까 응? 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이제 뭐 앞으로 어디 자 책을 앞으로 다시 가보면 앞에 몇 페이지를 자 배 자 그 책 앞으로 이제 그지 13 페이지 어 14페이지인가 어 14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13페이지를 보시면 자 13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거기 13페이지에 그 13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6번, 7번, 8번 나오죠? 6번, 7번, 8번 쭉 나오는데 그게 뭐 하는 거 이거? 도시개발 사업을 뭐 하는 거 이거? 준용하는 거니까.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준용하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하나는 6번은 도시개발 사업 전, 7번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 부여, 8번은 축적 변경이고, 6번이 지번 변경 나오죠? 그 쌍가루 6번. 그래서 이 축적 변경과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 도지사의 뭐예요? 대 도지장의 뭐예요? 승인 필요하다고 했죠? 반지 출처 외라고 했죠? 반지 출처 어? 그 외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은 뭐예요? 주된 용도라고 했죠? 항상 주된 용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지목의 결정 원칙 나오는데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일필일목은 뭐예요? 하나의 땅의 지목은 하나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주세요. 그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 나오죠?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항상 하나의 땅에 지목을 몇 개로 하나의 땅에 지목을 뭐예요? 두 개의 용도로 쓰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의 땅에 지목을 두 개로 만약에 쓰고 있을 때 주된 용도의 추정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야,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도로에 또 철도가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이런 식으로 도로하고 뭐가 있으면 철도가 하나의 땅, 하나의 필지에 용도를 두 개 쓸 때 우리 문제 틀린 게 뭐였냐면 자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한다. 그게 답입니다. 절대 위 아래가 아니라 어? 항상 뭐 용도 주된 용도를 쓴다. 이게 그 주된 용도는 어떻게 구별하는데? 지자체에서 구별하겠지. 자기네가 뭐예요? 어디 철도 공사가 돈이 많으면 그 사람한테 세금 받으려고 그럴 거고. 도로공사가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도로공사 도로로 해갖고 세금 받겠지. 에?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항상 뭐예요? 하나의 땅에 몇 개 용도를 쓰면 두 개 용도를 쓸 때는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로 뭐라고? 주된 용도로 지목을 하나로 1필지 지목을 하나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남한 성남시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 산에서 뭐예요? 자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하천이 있어요. 이걸로 복귀해서 하천하고 뭐를 쓰고 있는 거죠? 하천하고 도로가 두 개를 중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남시는 뭐예요? 도로가 중요하니까 도로를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청계천은 뭐예요? 청계천은 자, 옛날에 박경계에서 뭐예요? 이 복개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다면 이때는 하천이 중요하니까 도로 걷어냈죠? 복개도로 걷어냈죠? 그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하나의 땅에 용도로 두 개 했을 때 하천을 하느냐 뭐예요? 도로를 하느냐는 그 지자체에 뭐예요? 그 지자체가 정해놓은 거니까 주된 용도 지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죠. 자, 그래서 주된 용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필지에 용도를 두 개 쓰다면 항상 뭐라고? 하나로만 쓴다. 주된 용도다. 그 다음에 거기 영속성의 원칙 있죠? 영속성의 원칙입니다. 절대 지목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여기도 무슨 교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건물이 여러분 앉아있는 학원 건물은 이게 뭐예요 이거? 학원 보는 이게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그럼 지목이 뭐예요? 되죠? 여기 뭐가 있다 그래서 아 교회가 있다 그래서 종교용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같은 데 많죠 개척교회 그럼 상가 건물에 개척교회에 들어와서 뭐 목사님이 임대료 못 내면 이사 가시잖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이게 종교용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여기 오다 보니까 종교용지 있구나 여기 무슨 교회 하나 건물 옆에 있던데
그건 진짜 종교경제야. 왜? 뭐로만 하나 따로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그 교회만 하나 있죠? 그건 진짜 종교경제야. 그 학원을 쓰다가 볼 때마다 종교경제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잠깐 봅니다. 그건 진짜 종교경제야. 근데 여기 어딘가 여기 교회 있잖아요. 여기 무슨 교회 하나 있죠? 그건 됩니다. 지목이. 이건 돼요. 상가 쪽에 있는 거. 절대 지목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 영속성의 원칙하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보자. 그 사용목적 추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사용목적 추정은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목적이 집 짓는 거죠? 지목은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정해진다. 두 가지 모시고, 그 다음에 쌍가루에서 한번 지목의 표기 꼭 별표합니다. 지목의 표기 꼭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루 4번 있죠? 40이 아니라 뭐예요? 4번을 거기, 이거 있죠? 이거. 이거를 쉬프트 늘리지 않으면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되는데. 아, 정말 저는 친절한 것 같아.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고. 동그라미 아니라 뭐라고? 가로입니다. 가로예요. 가로. 그 쌍가루 4번, 지목이 9번, 그 별표합니다. 그 중요하다.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이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목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문제나 두 문제까지 틀릴 수 있으니까 지목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목 공부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올해 붙겠다고 내년에 붙겠다고 내년에 붙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꼭 봐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자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가끔가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지목의 28가지 지목의 표기 중 지목의 표기 중 뭐예요? 올바른 표기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야 단어가 나오게 되면 절대 안 틀려요. 뭐라고? 항만용지. 자, 한 2년 전에 항만용지겠죠? 산업용지. 자, 이렇게 나오면 누구라도 딱 봐도 이거는 뭐예요? 28가지 지목이 표기가 아닌 건 이해가 딱 되죠? 이거 안 틀린다는 얘기죠. 근데 자, 가끔가다 뭐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체육장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게 체육장이라고 써놨어요. 체육장. 체육장. 여러분 생각에 체육장은 뭐예요? 28가지 지목의 표기 중에 체육장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요. 그거 없어요. 그럼 체육장은 어느 지목에 포함될 것 같아요? 아, 잡정지? 모르면 잡정지가 아니라. 체육용지도 아니야. 이건 학교용지에 들어가. 학교 교사는 건물이고,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운동장 있죠? 운동장이랑 이거. 그거, 요새는 학교 안에 실내 체육관, 그 실내, 그 실내로 체육관 만들죠? 그게 체육장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자. 아, 죄송합니다. 여튼 간에, 여러분의 심신에 뭐예요? 머리도 묶어 죽겠는데, 거기도 모르는 걸 자꾸만 얘기해서, 여러분의 그 신금 올린 거에 대해서 심심한 사례를 표하고, 유감을 표하고. 자, 보세요. 그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과연 공원을 공원이라고 얘기할까? 우리 감정평가에 나왔던 얘기니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확실히 해보자니,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과연 공원이라고 할까? 공원 용지를 할까?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니. 그럼 여러분 생각에, 자, 지목을 표현할 때 28가지 지목 중에 공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공원 용지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공원이에요, 공원. 예, 공원이다. 절대 공원에는 용지가 붙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뭐예요? 과연 우리가 요새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주유소하고, 예, 주유소, 자, 주차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유소하고 주차장이 할 때 이 뒤에 용지는 어디다 붙일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주유소 주차장 있죠? 그럼 주유소 용지라고 해요. 주차장 용지. 그러니까 주유소는 그냥 주유소예요. 주유소 용지라고 해요. 예? 네? 주유소 용지? 그럼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해요. 주차장 용지예요. 그냥 주차장이에요. 그죠? 항상 용지란 말은 어디 붙냐면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었죠? 땅 위에 건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용지란 말을 붙는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뭐예요? 학교 용지라 하죠? 학교, 그 땅에 학교 뭐예요? 학교 건물이 있으니까. 창고 용지라 하죠? 그 창고가 있으니까. 공장 용지라고 해요. 왜? 공장 그 땅 위에 뭐가 있으니까 공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잘 보시면 이 주유소는 항상 뭐가 있어요? 건물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유소 용지라고 해요. 근데 주차장은 건물 없어. 왜? 돈 많은 사람이 뭐 그 땅이란 땅 다 사놓고 나서 이제 세금 때문에 일단 뭐예요? 이 땅을 뭐라고 놀리면 세금 문제가 저기 아니까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마음대로 뭐 무료라고 이렇게 그 팻말을 이렇게 무료라고 써놔. 그 다음에 한 3년 지나서 뭐예요? 이제 그 뭐예요? 세금이 조금 더, 세금의 과세, 이제 과세 저기가 벗어나니까.
예, 거기 가서 빨간 페인트로 요 문자를 뭐라고 이렇게 유류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놔. 뭘 돈 받으려고.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가 그게 건물이다 아니다. 건물 아니야. 그래서 주차장은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는 게 많아. 무슨 말이 하죠? 여러분 주유소 건물 없는 거 봤어요? 절대 주유소는 다 건물 있어 거기.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기억하자. 어디에만 주유소만 용지가 붙는다라고 이제 기억하죠. 그러면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우리가 전, 자 이렇게 전답, 전답 과목이 그다음에 뭐예요? 광염대, 광염대 공부자란 누가 있어요? 공부자란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 이거 철천재. 절천제 구유소를, 절천제 구유소란 사람을 광사로 뭐하니? 광사로 뭐예요? 공채합니다. 자, 어디 광염대 광사로 뭐한다는 거예요? 광사로 공채했다는 거예요. 예, 광염대 광사로 공채하니, 원종교가 있죠? 원종교가. 원종교가 뭐예요?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모여서, 기분이 묘하게 모여 잡쳐서, 뭐해서? 잡쳐서, 기분이 잡쳐서 뭐 먹자고? 술 먹자고, 자. 술 먹자고 뭐 했다는 게 주창했다. 양주 먹자고,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 했다고 주창했다. 이렇게. 몇 가지라고? 28가지. 다 지금 외우려고 할 거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시험에 등장할 때 합병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게 장학도 철천제 구유소. 그래서 항상 뭐라고? 공부자랑 뭐라고? 장학도 철천제 구유소 공채죠? 그렇게 지목이 나오니까 일단 앞에 뭐라도 기억하라는 게 이거. 장학도. 그게 공부자란 뭐라고? 장학도. 이게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래야. 공공용지. 그래서 공공용지 개념이라도 봐달라는 게 뭐라고? 장학도 철천지 구유소 공채 있죠? 공부자란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라고? 철에 관한 천재 누구를? 구유수가 광염대라고 하는 대학에 뭐가 됐다니까? 광사로 공채됐으니까. 이 중간 부분이라도 이해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장학도, 철천재, 구유소 공채. 그거를 한번 눈여겨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보면 일단 전답 과할 때 이게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이고 목이 뭐예요?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 그다음에 임야. 그다음에 뭐예요? 광천지. 그다음에 염전. 그다음에 대. 이게 이제 공장용지예요. 자 그다음에 공장용지 이게 학교용지고. 자 그다음에 도로고. 그다음에 철동지에요, 철동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하천이고. 하천. 그 다음에 제방. 그 다음에 뭐예요? 국어, 유지, 수도용지. 자,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뭐예요? 채용용지. 자, 그 다음에 유원지. 자, 그 다음에 종교용지. 자, 그 다음에 사적지.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잡종지, 잡종지. 양호장.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자, 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 다음에 창고용지, 창고용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별표치라고 한 데가 쌍가로 3번 지목의 표기 있죠? 지목의 표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목은 대장에는 뭐라고 정식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대장에는 오른쪽에 소유권이 갑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다 만약에 뭐예요? 공장용지라면 공장용지라고 쓰고 목장용지라면 목장용지라고 쓰고 자 학교용지라면 뭐라고? 학교용지라고 다 네 글자를 다 써요. 응? 정식으로 쓴다. 근데 지족도나 임야도에는 뭐예요? 칸이 비춰봐. 도면에는 여러 필지를 등록하니까, 이게 여러 필지를 등록하니까, 여기다 만약에 14, 뭐예요? 14 목이라고만 쓰지, 여기다 목장용지라고 다 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 도면에. 그래서 첫 글자 음제를 쓰는 게 원칙이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는? 도면에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음제를 쓰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공장용지는 공짜고 뭐라고? 공짜고 이게 공원 있죠? 공짜가 같으니까 공장용지는 장으로 해. 그 만약에 시험제 나와서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17, 5 뭐예요? 공이라고 써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20대나 뭐 30대 젊은 사람들은 이 태어나자마자 주변이 뭐예요? 주변이 다 공원이고 아파트니까 이 공짜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공원이야. 근데 나이가 이제 여기는 나이 드신 분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구나. 딴 데 가면 나이가 뭐 50대, 60대, 70대 막 나오고 그런 분들 계셔.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공짜 보면 공장분이 생각 안 나는. 어렸을 때, 그 뭐예요? 주변에 공장이 많으니까 노래 불러도 동요를 부르는 게 아니야. 이게 손 흔들어 가면서 뭐예요? 이인천의 공장분, 성냥공장 이런 거나 부르니까 공짜 보면 뭐가 생각난다고? 그래요. 그 공장이 생각나. 그래서 지문에 이제 옛날에 신문에 한 5번쯤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15 뭐예요? 공은 공은 공장 용지를 뭐예요? 펴놨다 하면 이게 틀린 말이야 이거. 이거 뭐라고? 이건 공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뭐 16 뭐로 나와야 돼? 이게 장으로 나와야 돼. 장이 이게 바로 뭐예요? 공장이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학교 도로 철도할 때 여기 하천 있죠? 하천은 천으로 해. 왜? 하루 하게 되면 자, 학자 있죠? 남들은 뭐예요? 확실히 하는데 확실히 하는 분. 지금도 여기도 지금 사투리 중에 그 다른 사람을 고기라고 하는데 아직도 꾀기라고 하신 분 있죠? 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다 다른 데서 이주해왔고, 그 자네 여기가 고향이 아니면 다른 데서 이주왔어? 딴 데서 왔어? 여기 토백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만 여기 토백인데 오늘 안 와갖고, 이분 토백이 아닐까? 아니, 이분도 이사 온 거야? 그럼 자네는 여기, 원래 여기서 태어났어? 아니면 딴 데서 왔어? 딴 데서 왔어?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그런 사투리 때문에, 여기 토백이 없구나. 사투리 때문에. 자, 당연히 뭘 하자는 게 이거. 천으로 하자는 게 천으로. 그 다음에, 자, 유원지 있죠, 유원지. 유원지는 유자하고 유지가 겹치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열일곱 뭐예요? 열일곱. 유라고 나오면 이게 뭐라는 얘기, 유는. 이거 유지예요. 유원지가 아니야. 뭐로 나와야 돼요? 열여덟 뭐라고? 원으로 나와야지. 이게 원으로 나와야지만이 그게 유원지다. 그죠? 그래서 가끔가다 왜 제가 이걸 외우라 그러냐면,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공채죠? 근데 구유수 공채 요 유자를 뭐라 바꿔놓고, 이거 유원지라 바꿔놓고 한번 문제를 낸 놈이 있어. 근데 그 놈은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럼 죽어야 돼. 하여튼. 그래서 여기가 요게 뭐라고? 이게 유자가 이게 뭐라고? 유지야. 유원지가 아니라는 게, 유원지가. 유원지가 아니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자, 뭐하고 주자하고 주자 같죠? 이건 뭐예요? 차자를 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음절로 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음절로 하는 게 있다. 그 두 번째 음절, 두 장은 얼마 차라는 게 이거? 두 장은 천 원 차다. 두 장은 천 원 차다. 자, 이겁니다. 두 번째 음절로 할 때는 뭐예요? 장은 뭐라고? 공장용지. 천은 뭐라고? 하천. 원은 뭐예요? 유원지. 차는 뭐라고? 주차장.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어디에 19 이렇게 주라고 나오면 이 주라고 나오죠? 주는 주가 뭐란 얘기니까. 주유소야. 뭐로 나와야 돼, 이거? 20차라고 나와야 이게 주차장이에요. 이 주로 나오면 이 주유소인지 주차인지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뭐 해줘야 돼? 이거 암기해야 된다니까. 두 장 얼마 차라고? 천 원 차. 두 장은 천 원 차.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 얘기지.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합니다. 두 번째 음지를 취하는 게 뭐가 있다고? 두 장? 천 원 차. 두 장 천 원 차. 이렇게 암기 좀 해두자. 암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횡쪽으로 이렇게도 보고, 아까 몇 페이지 그 130 뭐예요? 139페이지 있죠? 139페이지처럼 이런 식으로 뭐예요? 네 개로 모아갖고, 이 네 개로 모아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네 개로 모아. 하나는 뭐라고?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A 안에 B. 세 번째 단서조항 다만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네, 잡종지 이런 식으로도 뭐예요? 이런 식으로 모아서 이제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걸리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다시 어디에, 그 14페이지에 전답 얘기했을 때, 이 답, 별표라 그랬어요. 전하고 답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은 뭐라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뭐라고? 물을 뭐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물을 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여기 주변에도 이제, 5월 됐으니까, 모내기 하죠? 여기 뒤에, 이 주변에 논이 있잖아, 논이. 모내기 할 거 아니야. 모내기 하게 되면 뭐야? 논에다가 뭘 대줘야 돼, 이거? 아, 물이 있어야지, 물을. 물 있어야지만, 여기 물에다 이거 모내기 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밭에는 물 대면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지. 밭에 물 많으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고 답의 차이는 뭐예요?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건 답이고, 전이고, 물을 뭐라고? 직접 뭐예요? 상시적으로 직접 뭐예요? 이용해서, 자, 물을 대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답이다니까요. 그래서 전은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의 작물은 과수류는 빼고, 과수원이 있으니까, 당나무, 뽕나무 있죠? 묘목 나오죠? 묘목. 묘목 동그라미 치고, 묘목. 묘목 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관상두둔 충무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인데, 재작년에 나왔던 게 그거죠? 뭐라고? 우리가 식용용 죽순 있죠? 죽순. 먹는 죽순은 이건 당연히 뭐예요? 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림이 나오죠? 중림지. 이렇게 뭐 중림지 나오게 되면 이 중림지는 임자가 임야 임자. 이 임자가 뭐예요? 숲을 임자니까. 이건 임야입니다. 중림지는 뭐에 해당한다고? 임야에 해당한다. 바수잔죠.
그 다음에 답은 뭐예요? 답은 존하고 비교할 때는 뭐예요? 물을 이용하냐, 이용하지 않냐? 경작 방식의 차이인데, 또 뭐하고 비교할 때는, 유지하고 뭐예요? 유지하고 비교할 때는, 일단, 이 답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 배수가 용이하고, 표션 미나리 완구를 재배를 해야지만이, 재배해야지만이 답이다. 재배해야지만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저녁, 이제 학원에 보통 야간반은 7시에 하니까, 6시쯤에 저녁 먹다 보면, 밥 먹으러 들어가게 되면 꼭 그 시간에 무슨, 내 고향 무슨 6시 내 고향인가 뭐 그런 거예요. 보다 보게 되면, 이 전라남도 쪽 가게 되면, 어디에다가? 눈에다가 미나리를 재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뭐예요? 식당에다가 저기 대량 생산해요. 그래서 물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표현 미나리 완구를 재배하면 그게 뭐예요? 눈입니다. 답입니다. 근데, 늪 같은 지역에서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아요.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 뭐가, 예컨대 연완골이 자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지역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뭐라고 이거 소설이나 무슨 수필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디에서 자 칠같이 뭐 이거 더러운 무슨 이런 자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 늪 같은 데서 뭐예요 그 아름다운 연꽃 막 피고 막 그런다는 얘기죠 그 배수가 안 되면서 연꽃이 피고 그런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유지 개념입니다 유지 자 배수가 안 되면 자 자생하면 뭐예요 그건 유지 배수가 잘 되는 것은 뭐예요 재배를 하면 뭐라고 그건 답이다 이렇게 자 다시 어디에서 자, 거기 유지할 때 다시 한번 보는데, 여기 자, 보세요. 탑에서 보게 되면, 물을 상수로 직접 이용하고, 전하고 차이가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재배하는 토지. 다만, 늪 등과 경우와 같이, 용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연완구를 재배하고, 다른 말로 자생해, 자생. 자생한다 그러면, 자, 답으로 보지 않겠다. 답으로 비교해보죠. 그 다음에, 과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집단적으로 과수류를 재배해야 돼요. 이 재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지 과수원입니다. 네. 만약에 어디에서 이 임야 있죠? 임야에서 뭐예요? 사과나무가 뭐예요? 자기 자생을 해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죠? 그거는 뭐예요? 과수원이 아니에요. 그냥 임야예요. 항상 뭐예요? 과수원은 뭐 해야 된다고? 직접 재배해야 됩니다. 재배. 에? 재배해야지 과수원이지. 만약에 스스로 자라나면 자생한다 그러면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과수원이 아닙니다. 이 과수원 내 뭐가 있어요? 주거부지 있죠? 주거지 따로 뭐예요? 이거 데려봐야 됩니다. 절대 과손하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경제하게 되면 일단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자 축산업과 낙농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만약에 초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목장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산업법에 뭐예요? 그 다음 같은 가축을 사용한다 해서 가축 이름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구제역에 관련된 게 소, 돼지 그 다음에 말 있죠, 말. 이 말은 뭐예요? 종마장입니다, 종마장. 말을 키우는 종마장. 승마장은 체육용기고, 경마장은 뭐예요? 유원지니까. 그 다음에 닭, 조류인프루엔자, 닭, 오리 있죠? 오리. 타조. 꽁 있죠, 꽁. 꽁.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목장용지입니다. 이런 짐승을 사육하는 거. 그래서 한번 15회 때 꿀벌과 메추리까지 나왔는데, 그 이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꿀벌과 메추리 한번 나왔다. 그 인간 죽었는지 안 내는 거 보니까. 꿀벌과 며칠 잊어버리시고, 하여튼, 이 지역 안에 있는 뭐예요? 주거부지 있죠? 지목을 몰아자는 게 이거, 대란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산림과 구릉이라고 하는, 원야라고 하는 게 구릉이에요. 얕은 구릉이에요. 다른 건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는데, 거기 황무지 있죠? 이런 황무지. 시험에 나왔는데, 황무지하고 뭐예요? 모래땅 있죠? 그 다음에 자갈땅 있어요. 자갈땅. 근데 우리가, 황무지하고 갈대밭하고 섞여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뭐하고 뭐가 섞여 나오면 헷갈린다고? 황무지하고 모래땅, 자, 근데 갈대밭 이렇게 섞여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왜? 갈대밭은 잡종지예요. 그러니까,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도 이것도 임야입니다. 그래서 못 쓰고, 황무자 쓰고 어디 간다고? 황무자 쓰고 뭐예요? 산에 간다, 이렇게. 요새 이제 날씨가 이제 저기 하니까, 저 산에도 이제 많이 가시니까, 날씨가 많이 풀려갖고. 하여튼, 무슨 모자 쓰고 가는 사람? 누르황자, 노란 모자 쓰고 사람만 볼 때마다 모르세요. 아, 저분 뭐 어디 가는구나, 산에 가는구나. 무슨 모자 쓰고? 황모자 쓰고, 그죠? 근데 황모자는 외웠어. 근데 뭘 외운지 몰라. 그 황모자가 뭐라고? 황모자 쓰고 산에 간대. 그 황이 황무지야. 그 괜히 그래도 황당했다 생각하지 말고 황이 뭐라고? 황무지 모래땅. 그게 뭐 임해라고.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광천지죠. 광천지. 광천지는 뭐가 중요하냐 하게 되면 온수물, 약수물 있죠? 자, 그래서 온수물, 약수물 뭐예요? 석유류 있죠? 석유류. 이 석유류가 이게 펑펑 쏟아져 나오는 용출구 있죠? 용출구.
용출구 있죠? 그럼 생각해주세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지방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을 가로 갔는데 갑자기 그 땅에서 뭐예요?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와. 그러면 내 얼굴이 뭐 이 광대뼈가 하늘을 승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광천제 그게. 그 시험지 나와서 뭐예요? 석유류가 쏟아져 나오는 용출구는 석유용지다. 그러면 그 순간도 헷갈려. 석유용지인가? 생각 헷갈리지 말고 뭐라고 석유류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광천한다니까 얼굴이 광천하니까 그 광천이다니까 생각하라니까 광천지. 자, 하여튼 그래서 유난히 뭐예요? 광대뼈가 태어나신 분만 광천지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 광천하니까 광천이다니까 석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걸 뭐예요? 이 석유류나 이 물들을 딴 데로 옮기는 거죠. 송유관. 송수관 나오죠? 송유관, 송수관. 무슨 자부터 있으면 이거 관자부터 있으면 이건 잡종지예요. 뭐부터 있으면 관자가 붙어있으면 잡종지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다만 송유관, 송수관의 저장시설 부지는 뭐라고 제외된다. 광천지다. 그 다음에 연전도 단서조항이 중요해요. 다만 천일제원 방식이에요. 천일제원 방식이라는 것은 하늘천,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천일, 하늘에 있는 태양, 제원 방식, 만들 제자. 소금을 만드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뭐냐면 동력을 이용했다. 뭘 이용했다고?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만드는 것은 이건 공장 용지입니다. 뭘 이용했다고? 동력을 이용했다. 그러면 지목이 뭐예요? 공장 용지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대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건물이 있죠? 여러분 유의해둘 사항은 뭐냐면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쓰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는 겁니다. 이 건물에 쓰는 용도가 뭐예요? 이 건물이 공장이죠? 공장 용지예요. 건물이 학교죠? 학교용지예요. 건물이 뭐예요? 역사죠, 역사. 그럼 철도용지지.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물이 있다 해서 다 대가 아니라는 게. 이 건물의 쓰임새가 뭐라고? 당연히 뭐예요?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나오죠?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이런 문화시설. 문화시설이라는 게 뭐지 아시죠? 극장 같은 거 그런 게 문화시설이지. 그런 극장이나 미술관, 박물관은 문화시설은 다 뭐라고? 지목이 대라고 본다. 그럼 만약에 시골의 학교를 폐교가 됐을 때, 이 폐교된 것은 뭐예요? 지방 유지들이 이 학교를 취득을 해서 여기다 뭐예요? 자기네 고향, 유산을 뭐예요? 보존시키려고 박물관을 만들면 이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거죠? 건물의 쓰임새 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바뀌는 거야. 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쓰임새가 뭐로 쓰냐 하게 되면 주거 사무실 점포로 쓰일 때만 그게 되다. 그럼 시험지 나와서 뭐라고? 실내 뭐예요? 실내 수영장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실내 수영장은 보통 우리가 비싼 상가 건물 있죠? 휘트니스한테 그 수영장 만들어 놓고 그래요. 체육시설. 그건 됩니다. 근데 자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 뭐예요? 실내 뭐라고 나오면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실내 체육관은 체육용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예요? 태권도장, 체육도장 나오죠? 그건 상가 건물에 뭐예요? 그래서 태권하고 막 그런 거는 체육도장은 됩니다. 자, 실내 체육관이라고 나와야지 체육용지. 실내 수영장으로 나오면 뭐예요? 그건 대다.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관계법령에서 택지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죠? 그럼 택지 집 짓겠다니까 그건 당연히 지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읽어봐도 거기 공장시설물 부지, 공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 부지 공사를 조성을 목적으로 공사가 준공된 토지 나오죠? 공사가 준공된 토지란 단어가 나오면 지목이 뭐예요? 공장 부지로 바뀌는 거니까 무슨 공사가 준공됐냐 봐서 지목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시대 거기 같은 구역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있죠?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공장 안에 의료시설 있죠? 그건 뭐예요? 공장 용지입니다. 자 학교 용지에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분리된 두 번째 줄에 학교 교사와 학교 건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나오죠? 그게 체육장? 그게 운동장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 운동장, 그러나 학교부터 완전히 분리됐다, 동그라미 분리됐다. 분리됐으면 학교 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됐으니까. 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독립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실수지 기숙사 사택, 기숙사 사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대로 볼 것이고. 자, 실수지는 그 학교가 임업에 관련된 학교면 임야. 농업에 관련된 학교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농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학교로 보지 않겠다는 게 분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도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거기 세 번째 줄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나오죠? 어디 안에 있어요, 이거?
고속도로 안에 있죠? 어, 도로 안에 있으니까 도로다. 절대 대가 아니다. 이 고속도로 안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도로를 보겠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 자, 네 번째 줄에 아파트 단소조항 다만 중요하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있는 통로 나오죠? 어,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는 게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디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대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뭐예요? 공장 용지지. 아까 그랬죠? 아까 목장 용지라는 양입지 공부할 때 목장 용지 안에 있는 도로 있죠? 목장 용지지 도로가 아니다. 그 어디 안에 있으니까 단일 용도 단지 안에 A 안에 B, A 안에 큰 거 안에 작은 거죠? 큰 거 안에 있으면 큰 거로 보겠다. 그게 응?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